Hello MTV Asia, 하나 둘 셋. So we're in NCT, hi we are NCT Dream. Thank you all so much for all the love and questions you have sent us. We'll be answering your questions right here on MTV Asks. Let's go. Let's go. 네, 첫 번째 질문은 트위터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칠드림 컴백을 위해 열심히 해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우리 멤버들 너무 정말 수고했고요. 앞으로 또 할 게 또 있잖아요. 그쵸, 그때까지 많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합시다. 화이팅! 예. 화이팅! 네, 두 번째 트위터 질문입니다. 칠드림이 다 같이 Chilling in the Dream을 통해서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저는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아, 굿. 좋아요. 네. 바다로 한번 다 같이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으로 가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도 트위터에서 받았는데요. Since you all have become adults now,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changed the most since debut? I think that... 솔직히 다 많이 바뀌었긴 했는데... Yeah, we all... I mean, actually, we're all pretty much the same. But I guess Jisung changed the most, because like physically as well, he's like the tallest now, and his voice got a lot deeper. But he's still like the baby to us, so... 자, 트위터에서 받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NCT 드림은 지난 몇 년간 많은 것을 겪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7명이 뭉친 기분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랑 제 베프들 같아요. 저희도 7명인데 10년 넘게 같이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보다 선배네요. 맞아요. 멋있다. 그쵸, 선배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약간 계속 옛날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뭐 따로 친구도 뭐 필요 없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친구 그리고 없어. 다시 7명이 뭉쳤으니까 뭔가 다시 완성된 느낌이니까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첫 질문입니다. NCT 드림 노래 중 드림의 케미를 가장 떠오르게 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중에 Rainbow이라는 곡이 되게 가사도 그렇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스. 좋아요. 좋아요. 네, 저 다음 질문도 인스타그램에서 받았는데요. 네, 컴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컴백을 준비하는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스케줄에 이제 런쥔이와 제노의 생일이 껴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멤버 중 매운 것을 가장 잘 먹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제가 봤을 때 런쥔. 런쥔. 네. 이유는요? 이유? 그냥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같다. 그럴 것 같다. 네. 누가 가장 먹을 것 같아? 재민? 아, 재민. 은근 고수 이런 건 먹는데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걸 보지는 못했어. 맞아. 은근 좋아하긴 하는. 자,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앨범 수록곡 중 노래 딱 하나만 평생 들어야만 한다면 어떤 노래를 선택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rreplaceable.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제 심장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유튜브 질문입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있는 NCT즌들에게 하는 조언을 각 멤버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꿈을 쫓아가면서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정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즈니 분들 정말 언제나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는 아마 이 7명이 다 모였을 때가 저희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좋은 친구나 동료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Mark. For all of you who are striving for your dreams,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you should believe in yourself and don't let anyone bring you down, you know, negativity. Hey. Does not exist. It's all about positivity, right? So keep that in mind. And one thing that I did to step forward and to have courage in that was, but not with my members, I guess. Yeah, it's pretty much the same as what Jeno said. But anyways, have good friends around you, have good peers, surround yourself with good people, because you're a good person too. Yeah.
자, 그럼 이제 웨이보에서도 받은 질문 하나를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드림버스를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리고 비하인드가 있나요? 글쎄요, 뭔가 촬영할 때 우리가 되게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순간이 다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그렇게 연기를 잘하진 않지만 저도 너무 추웠어가지고 연기를 더 못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억울한 게 없잖아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컴백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Yes. Hope you guys enjoyed seeing us answering your questions.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album Hot Sauce.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guys. Thank you. Bye. Bye.